때. 오, X. 자, 1번. 나는 다이어트 챌린지 후에 달라졌다는 소리를 3번 이상 들었다. 하나, 둘, 셋. 오. 저는 다이어트 28일 동안 한 5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처음 들어보는 뒤태가 날씬하다, 피부 미인이다, 신랑이 새로 태어났다, 다른 여자랑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.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뒤태가 많이 틀려졌는데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. 네네. 나는 하루 운동량을 채웠지만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5번 중에 벌떡 일어나서 운동을 더 한 적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저는 이제 만보, 처음에는 이제 7,000보에서 만보를 하고 2만보 걷기를 했었거든요. 그 계획표를 한 달을 잡았었거든요. 그래서 아침, 저녁으로 걷는 거를 했었어요. 저는 일단 체지방을 많이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됐거든요. 그래서 오전에 다이어트 댄스를 하고 삘을 좀 받으면 그 길로 이제 공원에 나가서 달리고 걷고 그렇게 땀을 쭉 빼고 나서 이제 저녁에 줌바 댄스를 또 했습니다. 트리밀 정량을 더 늘렸다기보다는 너무 배가 고플 때는 칼로리가 다른 거에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고 포만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오후 3시쯤에 한 번 더 마셨던 것 같아요. 이분은 10kg 이상씩 빼셔서 성공을 하셨잖아요.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노하우나 팁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식단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. 그 주 4회 했던 운동을 지금은 이제 약간 건강상 이제 문제로 2회만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이제 운동과 식단으로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. 일단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루틴이 생기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버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유트리밀 챙겨 먹고 또 운동까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큰 요요 없이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저처럼 이제 건강을 처음에 이제 잃고 약간 무기력하신 분들, 제가 일단 먼저 경험을 했고 또 좋아지는 걸 제 몸으로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저는 이제 육아와 또 일에 병행하면서 많이 지쳐 계신 분들, 그리고 삶의 활력소가 없고 무기력해지신 분들에게 꼭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나만의 모습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